네, 안녕하세요. Welcome to 너구리의 해부시 에피소드 저희가 12입니까? 저희가 13인가요? 12인가? 네, 저희가 지금 현재 팟캐스트를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끝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맞죠? 보통은 저희가 팟캐스트를 일주일이 끝나자마자 진행을 하는데, 와, 네. 저희가 LCK 스프링 플레이오프를 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긴급 그렇죠.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지금 긴급 소집을 했고 명경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에피소드를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와, 많은 일이 있었죠. 최근에 DK가 젠지 상대로 그 실버 네네. 스크래프 옥곽을 가기도 했고, 방금 제가 네네. 현장에서 오는 길인데 하나생명이 T1에 3대 0으로 이기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예. 와우. 일단 하나생명 T1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계자들도 예측했을 때 진짜 옥곽 가지 않을까, 치열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생명이 단단하게 그냥 밀어붙이면서 3대0 그냥 칼퇴근 시켜버렸고, 오히려 좀 칼퇴근하지 않을까 한 젠지 딥기 경기가 3대2 꽉가의 옥곽을 가면서 좀 플레이오프도 2라운드도 시작이 이렇게 변수가 이렇게 많게 시작을 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너구리 피셜, 티플러스 기아, 젠지 3대로 3대 0할것 같았다. 3대1? 저승 알겠습니다. 네. 그 속마음 잘 들었고요. 암살을 자꾸 이렇게 저를 지금 암살하시려고 계속 가끔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암살 해주세요. 저 이런 거 티카티카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저도 암살 좀 해주세요. 아, 저도 좀 네, 가글 봐보겠습니다, 한번. 예, 라인전으로. 네. 질교를 좀 들어가겠네요, 이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맞을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저는 이 라인전에 자신이 있고요. 이 구도에 자신이 있지만 한번 좋은 매치업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DK 젠지전을 먼저 이야기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네. 지금 기억이 생생한 T1 하나생명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경기부터 갈까요? 아니면? 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생명 경기가 지금 저희가 방금 보고 온 길이니까 생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방금 있었던 경기니까 저희가 또 지금 이 감정이라 이런 거를 바로 팟캐스트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저는 일단 예상 못했어요. 저도 진짜 못했습니다. 이거 경기 들어가기 전에 예측을 봤어도 말씀하셨듯이 좀 옥곽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황배? 그쵸. T1 50%, 하나생명 맞아요, 50% 맞아요. 이랬던 것 같고, 아무래도 네네. T1이 다존재 가면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생명이 최근에 T1을 꺾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반반이 된것 같은데, 이 경기부터 네네.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생각이 있는데 노구리님 말씀부터 당연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전 팟캐스트 했을 때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패치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 부분으로 이제 각 팀마다 좀 이제 플레이오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런 걸 주로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사실 T1 같은 경우에는 아지르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바텀 메이지 메타에서 이제 좀 직격탄으로 좀 패치 너프를 받아가지고 캐리 한수가 메이지를 잘하는데 메이지가 직격탄 너프를 맞으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전 그런 부분을 좀 기초해서 좀 많이 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바이퍼 선수가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은데, 바이퍼 선수도 이제 하이퍼 캐리 원딜을 좀잘 다루지 않습니까? 제리 이런 거를.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원딜 버프가 되면서 이제 하나생명이 좀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딜라이트 선수는 메이지보다는 탱커 서폿을 좋아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하나생명 바텀이 좀 웃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또 그게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생명 바텀이 웃는, 네. 확실히 드러났던 것 같아요. 당장 픽만 봐도 바이퍼 선수가 제리를 뽑기도 했고, 딜라이트 선수가 노틸러스 3경기 연속 뽑았죠? 네네네, 맞아요. 아, 너무 동해번쩍 서해번쩍 좋은 모습 보여주시더라고요. 와, 지금 그랩이 너무 매서워가지고, 단단하고 묵직하게 그냥 POG까지 받아내면서 정말 맞아요. 승리의 1등 공신한 느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서 막 바이퍼 선수와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바이퍼 선수도 아무래도 웃어주는, 그 하나생명이 웃어주는 패치 아닌가. 이제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원딜 캐리력이 조금 더 나오는, 거기서 저는 많은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원딜의 꽃이 후반 가서 캐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죠. 그 구도에서 바이퍼 선수를 누구보다 자신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이거는 제 대피셜이고. 근데 그렇게 실제인 말,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점은 아닌 것 같고, 네네. 픽들도 재미있었고,
저는 플레이적으로 이것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T1이 막 교정 같은 거를 많이 걸면서 막 스노우볼을 멈추게 하거나 자기들이 있는 스노우볼을 막 굴리려고 하는 시도를 원래부터 많이 해왔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데 그런 교전들에서 하나 생명이 안 졌다는 것도 저는 키포인트라고 봤어요. 맞아요. 또 T1이 여전히 자신의 강점을 좀 살리려는 뱀픽이 좀 눈에 또 보였고, 인게임에서도 사실 T1이 좀 유리한 게간 경기가 많았거든요. 1경기, 2경기 둘다좀 유리하게 갔었는데, 거기서 하나 생명이 또 이제 한타에서 역전을 해내면서, 하나 생명이 좀 스프링 때도 좀 역전을 좀 많이 한, 좀 단단하게 가다가 좀 라인전은 좀 손해를 봤지만, 한타에서도 이제 역전을 하는 그런 그린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좀 불리할 때 한타에서 역전을 성공하면서, 굉장히 좀 불리한 경기를 T1 상대로 역전한 그런 경기 보면서도 되게 감탄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T1이 워낙에 싸움을 좋아하는 팀인데 저는 그쵸. 하나 생명이 그런 싸움 체급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 또 과감하게 시도하는 모습도 좀 보기 좋았고 저는 하나 생명이 오늘 과감함이 많이 들었어요. 뭐 세트 플레이 이런 데서도 뭐 조금 위험이 있는 세트 플레이도 다들 이제 하나, 둘, 셋 모두 약간 퍼즈 없이 들어가는 거기서 아, 좀 네네. 합이 많이 올라왔다고 느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너구리 선수가 재미있게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또 도란 선수가 한 임팩트 하셨잖아요. 일단 뱀픽적에서 좀 특이하다고 많이 느꼈던 게,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플레이오프가 한번 진행이 돼서 데이터가 조금 있잖아요. 14.6 패치에 대한. 그리고 이전 시즌에도 이제 좀 데이터가 있던 게더큰 너프 버프가 안된 챔피언들이 있는데, 그런 좀 기존에 좀 어떻게 보면 챔프 티어 정리를 좀 뛰어넘은 T1의 과감한 뱀픽 시도가 좀 눈에 보였어요. 첫 경기 때 트페 1픽에 이제 세나 노티를 그냥 주고 징크 쓰레쉬를 받아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T1 자신들만의 스타일대로 좀 뱀픽을 이제 재구성한, 자신들의 좀 자신 있는 챔피언들 자신들의 구도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뱀픽 구도를 만드는 T1의 좀 묘수 이런 게 눈에 띄었고요. 네. 이때까지 세나가 진짜 승률이 좋았는데, 세나를 줘버리고 과감하게 그 징크스 쓰레쉬를 픽을 하더라고요. 이제 징크스가 이제 좀 버프도 되고 치명타 아이템도 좀 버프가 되면서 티어가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지 못했거든요, 앞선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근데 이렇게 T1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선택을 하면서 1세트 때, 그리고 인게임 내용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좀 주인공이 많은 조합이었는데 다들 좀잘 커웠어가지고 1세트 좀 T1이 무난하게 잡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T1다운 뱀픽도 하고 T1다운 인게임 플레이도 보여주고요. 근데 결국 하나 생명의 단단함이 그냥 한타에서 좀 역전을 이뤄내면서 하나 생명의 승리를 가져가긴 했는데요.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아서 네네. 렉사이 특혜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처음에 이제 그 렉사이 특혜 구도가 KT 딥기 경기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딥 플러스 기아가 맨 처음에 이제 좀 묘수 갱킹으로 특패를 잡아내면서 그 다음에 시종일관 특패가 이제 렉사한테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렉사이 쪽에서 갱킹을 못 가게 하니까, 또 T1 좀 트레이드마크가 제우스 선수가 라인 좀 강하게 하고 오너 선수가 또 이제 상대 정글 들어가가지고 정글하고 맞대고 이런 플레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라인전 스노우볼을 좀잘 굴리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에 좀 특화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 생명 T1 경기에서도 좀 그런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특패가 성장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CS 많이 나오고.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T1이 승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도 동의해요. 뱀픽도 대단히 좋았고, 특패도 있고, 이제 맵도 신경을 쓰면서 그 페이커 선수가 전승을 달리고 있었던 코르키를 뽑아들기도 했고, 와, 후반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스노우볼을 굴릴까 궁금했는데, 저는 이제 한타 장면 그 기억나시는 거 하나가 있다면 보고 싶어요. 그 하나 생명이 오브젝 싸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서 사실은 한끗 차이였죠. 사실 여기라고 좀 여기가 이제 좀 역전의 거의 서막인데, T1이 사실 용이 3개 있는 게 하나 생명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하나 생명이 어떻게 보면 용을 쌓아야 되는 조합인데, T1이 라인전에서부터 좀 잘해주면서 오히려 T1이 용을 3개를 쌓아버렸어요. 근데 이전에 이제 T1이 이제 3용을 챙길 때 코르키가 이제 택배가 빠졌습니다. 패시버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 생명이 이대로 가다가는 상대가 후반 가서 밸런스도 좋고 3용 4용 압박도 이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언을 치고 먼저 싸움을 걸어보자, 이런 좀 결단을 하고 발언을 친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발언을 쳤고, 노틸러스를 이용한 과감한 인식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T1이 좀 유리해 보였어요. 왜냐면 3 원거리들려고 이렇게 좀 폭격을 하는 느낌. 여기서 이제 아껴놨던 폭렛 렉사의 플래시를 이용하면서 징크스를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징크스를 먼저 잡고 시작하니까 또 이제 T1 앞라인도 무너지면서 아지로 뒤늦게 진입하면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되게 많이 따내고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하나 생명이 갑자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해프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여기까지만 해도 좀 해프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결국 코르티의 쿠팡이 또 돌고 그러면 또 이제 4용원 T1이 이제 좀 싸움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타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했는데 근데 이 다음 한타 때 T1이 이제 하나 생명에게 일단 용을 그냥 줍니다. 좀 택배 타이밍에 애매했나 봐요. 그래서 용을 그냥 주고 오히려 T1이 반대로 발언을 칩니다. 여기서 근데 이전에 이제 전 장면에서 체페 플래시랑 세나 정화를 교환을 합니다. T1이. 네, 교환을 하고 너네 세나 정화 없고 체페 플래시 우리 체페 플래시가 없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세나 정화가 없는 게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교환을 한것 같고 그리고 쿠팡 타이밍에 이렇게 발언을 쳐가지고 한타를 엽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노태 폭뢰가 제대로 꽂히면서 여기 징크스가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잡히게 되면서 예. 네. 아, 사실은 그 이제 T1은 결국에는 징크스 신난다를 터트려야 되는 조합이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또 이제 하나생명이 한타 때마다 징크스를 잘 노려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딜랄 선수의 이 노틸러스의 폭뢰를 이제 계속 지금 째려보고 있다가 딜을 넣을 타이밍에 꽂고 거기에 도란 선수가 얹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계속 징크스 잡아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거리 딜러가 많은 T1 조합을 하나생명에 한 명씩 이제 파괴해 나가면서 한타 승리를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사실 1경기를 T1이 이겼으면 T1이 굉장히 유리하게 갔을 것 같아요. 자신들만의 뱀픽을 다시 이렇게 구성해 와가지고 또 좋은 모습으로 이제 인게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생명의 단단함에 이렇게 이거를 이겨내면서 2세트에는 또 이제 반대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여쭤보자면은 참 1세트의 뱀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그 제가 다른 팟캐스트였나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T1이 1세트에 져서 너무 꼬였다. T1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선이 뱀픽인데 그게 맞아요. 안 되니까 거기서 또 뭔가를 변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서 많이 골치가 아팠을 거다 이러더라고요. 반대로 네. 너구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T1이 1세트를 이겼으면은 오. 역시 징크스 쓰레쉬 통하는데? 그쵸. 아 이거 트페로 렉사이 상대할 만한데? 막 이렇게 갔어요. 그쵸. 그아 세나 내줘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다 흘러갔을 것 같아요. 이한 맞아요, 맞아요. 1세트의 결과에 너무 많은 것이 달려 있었네요. 그리고 이 판이 이겼으면 역시 T1이야. 역시 라인전의 T1이야. 믿고 있었다고. 이 얘기 나오면서 이제 유리하게 갔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거 보고서도 2세트에서도 T1이 똑같은 조합 하나 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하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인게임 내용이 좀 처음이 많이 유리하게 간것 자체가 T1이 잘했다고 생각해서 뭐 똑같이 가나 이런 생각했는데 조금 변형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한번 뱀픽 좀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1세트, 2세트 뱀픽이 비슷했고, 3세트에서 좀 확실히 탁 비틀었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이제 크게 바뀐 거 없는데 T1이 이제 확실히 세나가 티어 높은 것 같다 해가지고 세나를 먼저 먹는 쪽으로 갑니다. 징크스를 배내놓고요. 징크스 티어가 T1 내에서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통 왔고 그리고 그 하나생명 뱀픽 중에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세나를 1픽을 줘도 노티를 우리가 먹으면 괜찮다. 근데 노티를 먹었을 때 탐켄치는 좀 거슬리니까 3벨에 켄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세나 티어를 조금 그리고 자신 그 딜랄 선수가 이제 좀 약간 탱커 서프, 그림 서프 이런 거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T1이 결국에 메이지 서프를 좋아하는데 메이지 서폿을 상대했을 때 노틸러스가 좀 이제 눈에 걸리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레나타 이런 거 아니면 노틸러스가 좀 계속 갱공도 좋고 한 방이 있어가지고 메이지 상대로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신의 색깔에 맞게 이렇게 뱀픽을 좀잘 준비한 모습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런 깊은 뜻이. 그래서 이제 세나를 주고 좀 탐켄치 없으니까 노틸러스 뺏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만약 이제 T1 쪽에서 다른 픽을 뽑아야 됐다면 뭐를 뽑는 게 좋았을까요? 그냥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탐켄치를 밴했을 때 하나생명의 의도도 나름 생각할 만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T1이 1픽에 먹을 만한 게 렐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1픽에 각 팀마다 이제 장점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생명이 좀 세주안의 티어가 높은 이유가 뭐 젠지도 그렇고요. 미드탑이 근거리 이런 뭐 잭스 세주안의 이런 조합도 좀잘 쓰고 제카 선수 초비에서 또 이제 요네를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럼 좀 잠재적으로 이제 좀 요네가 나올 수또 있다 이렇게 좀 그래서 지금 보시면 T1 5밴에 요네가 빠졌죠. 네, 맞아요. 이런 게 있어야 좀 이제 세주안의 티어가 올라오고 좀 그런 느낌인데 결국엔 T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너 선수가 렐 숙련도 자체도 높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다들 라인전이 강하다 보니까 스펠 교환 그리고 이제 뭐 카정구도 그리고 저는 T1이 또 루시안 나미를 잘 다루다 생각하긴 해요. 맞아요. 승률도 괜찮고. 잘 어울리는 팀이라고 생각하는 게
탑이 일단 제우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챔피언 풀이 넓어가지고 루시안 달리가 처음에 좀 힘들어도 탑에서 좀 벌어질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있다 생각해서 1픽에 정글이 나오고 2, 3에 루시안 달리 가져가는 거 괜찮다 생각하긴 했어요. 그 사이온도 그 제가 해설을 들었을 때 일리 있는 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앞에서 좀 든든하게 그쵸? 받쳐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생명은 1세트에서도 그렇지만 박는다. 우린 박을 거야. 이런 느낌인데 사이온이 그 박는 거를 한번 걸고 넘어져주는 그런 픽이라고 해서 저는 합류 있었다고 봤어요. 사실 둘 다 할 만한 뱀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세나를 뽑음으로써 투페한테 좀 더 힘을 줬고요. 근데 이제 투페 상대로 제 생각에 지금 할 수 있는 그 탑 챔피언이 렉사이, 제이스, 잭스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세 명 다 근거리거든요. 뭐 제이스는 뭐 반 근거리긴 하지만 근데 세주안이랑 연계돼서 좀 무서워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2세트를 봤을 때 사실 오른쪽 조합은 굉장히 밸류 조합으로 가져갔고 왼쪽 조합은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개인기가 좀 많이 중요한 그런 조합인데 투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뱀핑만 봤을 때 좀 들긴 했어요. 그렇구나. 진짜 뽑고 보니까 세조 아지르, 세조 잭스가 나왔네요. 그렇죠. 뽑고 보니 탑쪽, 네, 탑정글 2등에서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잭스, 세조아니가 뭐 투페가 기본적으로 원거리 딜러다 보니까 잭스에 또 반격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 주도권을 잡기 쉽지 않고 근데 T1이 또 헤렙니다. 근데 인게임에서 또 주도권을 잡아요. 어떻게 잡냐. 세나, 사이온, 리시를 받고 빠르게 정글을 시작한 오너 선수가 카정 가서 밀어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잭슨 또 울고 있죠. 그리고 세주아이도 울고 잭슨도 울고 그러니까 탑정글이 같이 이렇게 말리게 되는 이 상황을 또 T1이 만들어내요. 이런 플레이 정말 보면서도 감탄을 했습니다. 와 확실히 잘하는구나. 아 진짜 저는 1세트 2세트 둘 다 사실은 T1이 후반 보는 조합이잖아요. 네. 그런데 초반에 너무 잘 가져가길래 아닙니까? 그 하나가 후반을 보는 조합이고 T1 쪽도 후반 조합 아니에요? T1도 후반이면 후반인데 하나 생명 밸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하나 생명이 좀 더 후반 쪽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로얄 모십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1도 내 후반에 뭐 엄청 약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번 판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후반 초반 조합도 중요한데 후반 가면서 잘 서로 할 만한데 결국 투페가 잭스 상대로 사이드를 편하게 갈 수 있냐 없냐 잭스 세주가 투페 리신 상대로 어떻게 처음엔 좀 잘 버티고 이제 교전 자체에서 좀 이득을 받냐 못 받냐 세달을 통해서 투페가 이득을 받냐 이게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반 구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서로의 노림수나 이런 걸 잘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T1이 먼저 선빵을 했어요. 근데 이건 엄청 컸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잭스도 이제 갱압박을 받다 보니까 라인전을 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못했고 세주에는 지금 많이 좀 레벨링이나 좀 정글링이나 좀 말려있거든요. 리신이 먹은 거에 그렇네요. 비해서.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전력, 이제 유충 쪽에서 만나게 됐을 때 투페는 귀한 타임차를 잡고 헤르메스까지 뜨고 리신도 1,100원짜리 아이템 가져오고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 탑정글 아이템 보면 좀 차이가 느껴지죠. 근데 이 상황에서 딜라이트 선수가 지타임을 잘 잡은 걸 이용해서 여기서 리신을 끊어줍니다. 이렇게 이거 진짜 크게 쪼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그냥 피가 받고 대기하다가 네. 뒤로 이렇게 와가지고 아 여기서 저는 진짜 원어 선수 뭐 화가 났겠다. 진짜 CC 조합 뭐냐고 네. 리신이어서 웬만하면 좀 살지 않을까 했는데 연계되니까 좀 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나 사이언 쪽에 이런 플레이를 하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노태 쪽에서 이렇게 먼저 로밍을 와면서 네. 거기서 이제 풀어주었다. 네. 여기서 승패가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이 플레이는 되게 컸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균형을 맞춰줬어요. 노티의 이 로밍을 인해서 이제 잭스 세주가 투페 리신 상대로 할만해진 느낌? 초반에 좀 손해를 봤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탑정으로 다이브를 하다가 또 이제 망합니다. 딜라이트 입장에서는 아니 짱구들이 아니 가서 풀어줬더니 아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만도 한데 예, 근데 결국에는 좀 이제 한번 풀리고 세주안에는 그래서 어쨌건 정글이 쭉 들면서 좀 기다림 매체까지 좀 맞추고 도전을 하는데 여기서 또 아지레의 좀 장점이 나오죠. 또 교전 자체를 잘 해냈는데 리신의 용을 스틸을 하느라 좀 스킬을 좀 와드 더블레 쓰면서 스킬 좀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코르키 아지레 좀 그게 나오죠. 아지레가 확실히 이런 용교전에서는 코르키보다 세다. 코르키는 쿠팡이 있을 때 세지만 이런 게 좀 장점이 보였던 것 같고 요 장점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퍼 산초에서 좀 키를 몰아먹으면서 상황이 좀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지르가 이제
용 쪽에서 싸움에서 코르키보다 더 유리한 이유는 뭔가요? 코르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CC기나 이런 메이킹 자체가 좀 어렵고요. 아지르는 일단 전멸하고 궁극기를 이용해서 메이킹이 좀 된다는 점? 그런 점에 일단 좀큰것 같아요. 코르키는 결국엔 초반에는 이제 딜링 자체가 엄청 막 세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비교적 용 교전이나 뭐 강가 쪽 교전, 뭐 갱웅 호응 교전, 2대 교전 자체는 아지르한테 좀 주도권이 있죠. 성공권이 있으니까. 바이퍼 선수가 진짜 킥캐치를 많이 하면서 앞서 나갔는데 이것도 네. 능력이라고 보세요? 이것도 체급일까요? 아니면은 일단은 노틸러스가 로밍을 다닐 수 있었던 이유 자체도 하나 생명 바텀에서 잘 버텨주고 G10도 잘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니까 바이퍼 선수의 기본적인 라인전 체급과 그리고 뭐 킬을 먹는 것도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은 원딜 킬 캐치 능력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확실히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바이퍼 선수가 이렇게 또 킬도 가져가는 잘 야무지게 또 먹는 모습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잭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잭스 세주가 좀 메인 느낌이었는데 사실 잭스 세주가 뭘 하지 않아도 이미 T1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T1 다음 주에 이제 택배 때또 던졌는데 여기서 또 딜라이 선수의 노티의 그랩 커버 요 플레이가 또 터지면서 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의 게임 승기가 많이 넘어갔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T1이 계속 급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 생명이 이제 급해진 T1을 조금씩 먹으면서 게임을 좀 양양양. 승리한 이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너구리님이 방송에서 도란 선수 평가한 게좀 인기가 많았거든요. 도란 선수 보고 묘하다? 네. 예, 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왜요? 어떤 느낌인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란 선수가, 그러니까 외국 선수로 좀 비교하자면은, 그러니까 외국 선수는 원래 우리나라 선수 비교하는데, 약간 369 선수 같은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진짜요?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369 선수를 상대할 때 약간 묘수도 많고 정글하고 연계도 굉장히 좋고요. 결국 369 선수의 넥서스를 터뜨리기가 좀 힘들어요, 느낌이. 근데 도란 선수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도란 선수 상대로 넥서스를 터뜨리기가 은근히 쉽지가 않아요. 도란 선수가 말리든 뭐 어떻게 하든 그렇게 뭐 똑같은 수치로 다른 탑라이너가 말리면은 좀 한타 때잘 활약을 못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도란 선수는 뭔가 좀 템을 좀덜 들고 있어도 한타를 잘하는 느낌이 있고 좀 변수가 항상 많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게임적 자체로도 뭔가 사이드를 밀고 이럴 때 약간 뭔가 좀잘 찐다고 해야 되나 배를? 예. 그런 플레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예, 턴적으로 좀 손해를 좀덜 보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좀 상당히 어려운 탑라이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세트를 그래서 좀총 마무리하자면 또 T1은 이제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1세트의 뱀픽 좀 교정해서 자신들의 스타일로 가져 나왔는데 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좀 머리가 아파지는 느낌이 징크스 구도를 일단 준비해 왔는데 징크스 구도가 잘안 됐어요. 그래서 징크스를 밴하고 세나를 했는데 세나 구도에서 좀 져버린 거예요. 이 세트를 경기 결과가 이러다 보니까 T1은 그러면 바텀을 좀 어떤 구도를 하면 좋을까 3세 때에서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확실히 딱 보이네요. 1세트, 2세트, 3세트 계속 T1이 다른 볼라인 구도를 시도를 했네요. 어떻게든 파헤를 해보려고. 그래서 3세트에는 이번에는 그러면은 세나를 밴하고 칼리 바로스 나눠 먹자 로 갑니다. 여기서 하나 생명 바텀이 좀 자신들의 강점을 잘 활용했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니코를 하진 않을 거야. 근데 칼리 바로스 나눠 먹었을 때 니코는 좋아.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칼리를 먹고 니코를 주면은 칼리 니코는 조합이 너무 세. 결국 칼리 바로스가 라인전 주도권 조합이니까 그건 주면 안될것 같아서 선배는 니코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날카롭다 생각해요. 일단은 니코가 먼저 이니시를 걸고 하니까 결국 서포터가 저렇게 니코가 먼저 들어간 챔프였을 때좀 이제 이거 코인이 하나 더 있잖아요. 칼리 궁이라는 그거를 메이킹으로도 쓸수 있고 좀 그런 면에서 일단 플러스 요인이 있고 그리고 칼리 바로스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라인전에서 좀 칼리스타가 많이 굴려나가 초반 초중반 단계에서 많이 굴리고 싶은 느낌인데 그런 느낌에서 니코가 이제 좀 도움을 줄수 있지 않나 같이 강하게 가면서 실제로 딥기랑 KT 경기에서도 이제 딥기가 칼리스타 바르스 구도할 때 니코를 선점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거기에서 좀 데이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칼리스타 먹었을 때 이제 탈리아 그러니까 칼리스타 카운터에서 탈리아죠. 탈리아 칠때 이제 칼리스타 뛰어야 되는데 이제 뛰지는 못하니까 네, 그렇게 가져가면서 이제 뱀픽이 완성됩니다. 근데 T1도 결국 칼리바라스가 주도권 조합이고 결국에는 T1이 우리가 잘하는 건 메이지 바텀 스노우볼 조합이다 해서 럼블 서폿을 일찌감치 뽑으면서 좀 바텀 라인전을 세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가요. 그래서 이 경기 들어가기 전에 딱 뱀픽 봤을 때 이거 T1이 원래 스타일이기도 하고 바텀에서 충분히 굴릴만한 여지가 있으면은 T1이 좀 할만하겠다. 정글 미드 그 아리도 탈리아한테 세고 잭스도 신창한테 세고 렉사이랑 든든한 픽도 있고 하니까 전 3자체는 T1이 좋아 보이긴 했어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도 계속 좋은 뱀픽을 가져가는 T1이네요. 네. 확실히 저는 하나 생명이 1픽 바루스 뽑는 게 되게 무섭긴 했어요. 아, 또 바이퍼 선수가 바로 한 진짜 임팩트 너무 셌어가지고. 딱 거기서 뭔가 좀 서늘함을 느끼긴 했어요. 난 자신 저 있다. 동의합니다. 예. 근데 T1 바텀이 잘 굴립니다. 맞아요. 럼블 플레이가 굉장히 매섭더라고요, 캐리어 선수가. 근데 이제 3세트도 어떻게 보면 칼리스타를 먼저
그 칼리스타를 보고 탈리아를 먼저 뽑아주고 좀 카운트를 맞았던 제카 선수가 바텀에 궁도 계속 로밍 와주고 뒤탤도 해주면서 바텀 라인 좀 구도를 좀 편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좀 진행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T1 바텀이 잘 굴린 것 같은데 제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희생을 하면서 좀 이제 풀어주다 보니까 결국 또 노틸의 강점이 나와버리는 럼블 서포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사파픽이잖아요. 라인전을 터트려야 되는 조합인데 이게 좀 제동이 몇번몇 번씩 걸리다 보니까 결국엔 또예 중후반 단계에서 시야적인 부분이나 이니시적인 부분이나 노티에 또 이런 장점이 가져가면서 오히려 게임 반대로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이 그냥 3세트는 그냥 처음엔 좀 힘들다가 중후반에는 그냥 이렇게 확 유리해져 버리면서 그냥 게임이 끝나버려요. 이렇게 3대0으로 하나생명이 어떻게 보면 없애시면 없애시죠. 네. 최근에 폼이 좋긴 했지만 결국엔 T1이 정규 시즌이 더 강했으니까 이런 경기 결과를 3대0이라는 결과 경기를 만들면서 그러니까요. 좀 젠지를 좀 이제 바싹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력이 아니었나 싶고요. 제가 기인 선수랑 인터뷰를 했는데 기인 선수가 누가 이겨도 좋으니까 5경기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픽 같은 것도 조금 더 드러나고 이제 뭐 컨디션 관리도 아마 있겠죠. 그랬는데 그렇죠. 아, 기인 선수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3대 0이래. 그것도 진짜 말씀하셨듯이 뭐 T1이 이거 시도하면은 하나가 이렇게 막아내고 뭐 네네. 저거 시도하면은 저렇게 또 막아내고 뭐 라인전 한타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게 저는 되게 큰것 같아요. 네, 단단함으로 이렇게 이겼다는 것 자체가 좀큰것 같고, T1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스타일로 뱀픽 준비해와서 라인 좀 잘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좀14.6 패치에 좀 직격탄을 맞은 느낌이, 그러니까 좀 하나생명이 좀 간접적으로 좀 버프되고, T1이 좀 간접적으로 좀 어떻게 너프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좀 야, 마무리하면 될것 역시 같습니다. 너구리님 롤자라의 그 자체. 이번 저희가 플레이오프 프리뷰 할 때, 아, 이게 하나한테 웃어주고 T1한테 조금 불리한 패치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들어맞아 버리시네요. 그리고 하나생명 선수들이 또 폼이 좋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 클러치 플레이나 또 이런 게좀 눈에 띄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T1은 또 어떻게 보면 끝난 게 아니고, 코인이 또 있으니까요. 좀 맞아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싶어요. 그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DK, KT 전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럼블 서폿이 협곡을 요즘 많이 달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럼블 서폿이 원조인 라이프 선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픽의 네네. 창시자이기도 하고, 서폿인데 럼블을 누구보다 잘 쓰는 선수, 이런 좀 평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서폿 평가를 부탁드리는 것도 특이한데, 저희는 럼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라이프 선수의 럼블 평가 좀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사실 제가 막 경기를 잘본게 아니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엄청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선진 문물이라 되나요? 그러니까 LPL에서 이제 LCK까지 이렇게 넘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확실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 라이프 선수는 제가 봤을 때좀 탑라이너의 기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아쉬운 인재입니까? 서폿을 띄었을 아 너무 때 아쉽습니다. 어이 맞으십니까? 탑으로 제2의 좀 프로게이머 만약에 좀 이제 프로게이머 좀 질린다. 아 나는 좀 이제 은퇴할까? 하실 때탑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너구리님이 만약 탑 말고 다른 라인 갔으면 어느 라인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딴 라인 없습니다. 저 무조건 탑입니다. 아 왜요? 딴 라인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애초에 전 예전에 AOS도 많이 했을 때 탑밖에 안 갔어가지고 그나마 정글 가지 않았을까 하는데 탑 외길 했을 것 같긴 합니다. 탑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저런 아, 라인이 그래요? 없었으면. 아, 뭐, 네. 미드라인, 예를 들어서 미드라인도 솔라인이라는 점에서 얼마 정도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왜 굳이 탑일까요? 근데 제 플레이스 자체가 좀 약간 사이드에 있고 좀 무직하고 예, 제 성격 같이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사이드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미드는 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조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피곤했을 것 같아요. 아, INTP는 역시 탑라인입니까? 뭐꼭 INTP 탑인 건 아니지만 저라는 INTP는 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T1이 3대 0이지만 다음 코인이 당연히 남아있고 저희가 T1 하나생명 리뷰를 좀 오래 했던 것 같은데 DK 젠지 그냥 결과만 흩듯이 잠깐 이야기는 해보고 싶어요. 일단 굉장히 혈전이었고 옥과까지 가는 경기였고요. 일단 딥기 젠지전에서 좀 가장 핵심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거는 쇼메이커의 그 폼이 굉장히 좋았고 중간중간 아리 플레이 한타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고 특히 쇼메이커도 인상 깊었지만 바텀에 또 이제 에이밍 켈린 선수가 확실히 좀 켈린 선수 어떻게 보면 좀 메이지 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패치에 직격탄 맞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거를 또 이제 그냥 뭐 유미를
하든지 뭐 루나미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또 풀어나가면서 젠지 바텀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은 딥기 팬분들이나 뭐 딥플러스기한테 충분히 플러스된 요인인 것 같고 젠지 상대로 3대2 접점을 가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5세트만 해도 DK가 유리했던 순간들이 있었어가지고 와우 네네. 정말 DK 이내나? 이러면서 보기는 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또 5세트에는 결국에는 젠지의 탑 미드 선수들 기인 선수, 초비 선수가 특히 초비 선수가 또 탈리아가 이제 또 바텀에 좀 영향이 가는 게 좀 느껴졌던 경기라 해야 되나요? 급한 또 예, 초비 선수가 바텀에 탈리아로 영향력을 많이 뿌리는 그런 장면이 좀 기억이 남는데 맞아요. 그 타워에서 딱 이렇게 대각선 잡아주면서 끊어내고 그 장면 몇 가지가 이제 젠지한테 유리하게 스노우볼을 굴리지 않았나 이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보면서 확실히 젠지의 솔 라이너 체급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뭐 항상 진 것도 아닌데 뭐 쇼메가 유리할 때도 있었고 킹킨 선수가 유리할 때도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 세트는 좀 젠지의 솔 라이너들이 잘해주면서 네, 승리를 따냈습니다.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하나 초빅과 아프리카 기인이 각성했다. 아. 위기가 되면 또 강해지는 건가요, 거기는? 아, 그러게요. 기인 선수 최후의 저항 터졌군요. 참나요. 이제 위기 때 강해지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도 젠지랑 디키가 만나면 또 옷각을 항상 좀 많이 가는데 맞아요. 항상 좀 웃는 건 젠지니까. 잠깐만. 그 네. 노그리님도 직접 그 옷각의 피해자 분 한 명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제가 또 이제 꽉꽉이로 네, 시원하게 졌는데 꽉꽉 레넥톤. 꽉꽉, 예. 모랑 레넥톤이었는데, 그때, 네. 뭐, 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머리가 좀 아프네요. 아, 이런 식으로 타격을 넣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누가 봐도 그런 식으로 타격을 넣으려는 것 같은데요? 그냥 기억이 나서, 그냥. 아, 네. 저도 되게 강렬하게 그, 저는 또 뉴욕까지 가서 그 경기를 강렬하게 봤던 기억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여기 또 ENTP라 놀리는 거 좋아합니다, 네. 아, 그래요? 아무튼 뭐 네 그렇게 해서 좀 딥기랑 젠지전을 뭐 좀 간단히 리뷰하자면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다음 경기가 T1 대 D플러스 기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승자는 결승 주말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패자는 아쉽게도 이번 시즌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보여줬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상당히 박빙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 저희가 정규 시즌이 끝난 상태에서 아, T1하고 DK가 다전제에서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T1 승리를 던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젠지 상대로 그 옷각을 간 DK? 이거 쉽지 않은데 이 생각 듭니다. 최근에 딥기가 그리고 경기의 승패와 관계 없이 그냥 경기력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모은 것 같아요. 또 룰시드 선수가 최근에 진짜 뭐 각성을 하면서 맞아요. 정규 시즌에는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나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에 젠지랑 경기했을 때 그냥 저격밴도 많이 빼고 그 바이 플레이를 했을 때 정말 브루저 플레이 특히 브루저 플레이 했을 때 진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선수의 그 진짜 신인의 공격적인 모습이라 했나요? 그런 걸 좀 약간 오랜만에 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젠지한테서 네. 바이밴도 이끌어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또 집기가 어떻게 보면 정글 이런 브루저가 밴댔을 때 결국에 패배하긴 했으니까 조금 정글 브루저의 의존도가 높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기본적으로 미드 선수, 탑 선수 그냥 전체적으로 다 폼이 좋기 때문에 맞아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봤을 때 그 쇼메이커 선수가 좀 끝나고 나서 아쉬워하는 표정이 잡혀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뭐 젠지한테 진 거는 아쉽지만 딥기 입장에서는 털고 지금 좋은 경기력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너구리님하고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자꾸 편파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기쁨이가 되어가신 건가요? 아니, 그래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중립적을 지켜야죠. 아, 알겠습니다. 네, T1도 저도 다... 중립적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뭐 너구리님 안 하셔도 됩니다. 딥기의 레전드, 딥기의 산증인이신데 당연히 편파하시고 저는 T1하고 DK 둘 다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당연히 하나생명 젠지도 재미있게 지켜볼 것 같고요. 저희가 곧 있을 경기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어떤 선수들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 이것만 좀 예측해보고 넘어갈까요? T1 대 DK. T1 대 DK. 좀 관전 포인트 하나를 뽑는다던가 이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다. 하나 뽑아준다던가. T1 대 DK는 일단 리신, 그러니까 브루저 픽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시즌 맞아. 리신 그리고 바이 이런 것들. 네네 그런 거랑 저는 바텀일 것 같아요 그냥. 아, 저도 바텀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14.6 패치에 좀 피해를 본 팀들이 만났고 수혜를 본 팀들이 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만났을 때 서로의 바텀 챔피언십이 좀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텀 중에서 좀 진검승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거의 저는 바텀에서 많이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뭐 에이밍 선수가 워낙에 좋은 모습 보여줬어가지고. 저 챔프복이 비슷하면은 물러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잘하고 상대도 잘하는 챔프가 있는데 그 챔프를 우리가 회피해버리고 배내버리면은 뱀픽 쪽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검승부로 이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텀 싸움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메이지 구도기도 하고. 와, 이런 플레이오프를 많이 해본 프로한테서 나올 수 있는 말이네요. 하나생명 젠지의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생명 젠지 같은 경우에는 저 이것도 바텀일 것 같긴 해요. 젠지가 최근에 좀 딥기 바텀한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하나생명 젠지전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할 것 같고 라인전에서 터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둘다 선호한 챔피언들이 결국에 좀 안정감 있는 챔피언들이야 바텀이. 원딜 캐리력이 중요하지만 그럼 결국 원 그래서 원딜을 누가 키울 건데? 이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정글도 좀 어떻게 보면 챔피언 폭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가지고 뭐 캐년 선수 갑자기 딜러를 꺼내고 이럴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와서. 이때까지 진짜 시즌 내내 세주안이 내 이런 것으로 보여준 것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 마오카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팀들 간의 대결에서는 탑이 오히려 좀 매치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돌고 돌아 너구리님의 탑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진짜입니다. 네. 진짜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비슷할 때 탑에서 버는 게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영향이 미칠 때가 많아가지고요. 이건 정말 좀 네, 주관적인 네, 객관적인 좀 이런 데이터도 있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믿어드리겠습니다. 도란 선수와 기인 선수 명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또 라이브 관계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 하나생명의 많은 선수들이 작년에 젠지에 뛰었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또 이제 나오는 스토리가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승부 예측? DK 대 T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기 DK 오몇대 몇입니까? 3대2 오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옷가게 깊기 가자 아, 젠지하고 하나생명도 저는 3대 이길 것 같아요. 젠지 승이긴 한데. 젠지한생은 저 젠지한생은 하나생명 이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네 우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젠지가 최근 바텀에서 불안한 모습 보여줬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와, 그리고 하나생 지금 원딜 캐리력이 높은데 알겠습니다. 너구리립은 하나생명 젠지전을 하나승을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와우. 그렇다면 MSI에 관한 하나생명 볼수 있겠군요. 그렇죠 일단 젠지가 좀더 변수를 만들려면은 뭐각 라이너의 그러니까 이 전경기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은 탑미드가 뭔가 좀 이제 솔리드하게 더 잘해준다거나 캐년 선수가 갑자기 좀 딜러 정글이나 이런 쪽을 꺼내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좀 변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변수가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제카 선수 폼도 좋고 도란 선수 폼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텀 쪽에서 그런 맞댔을 때 바이퍼 딜라이트 선수가 풀업 때 보여준 모습이 좀더 확실히 좀더 활약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생명이 이길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예측으로 정말 시청 포인트 잘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팟캐스트 자리를 또 마련해서 플레이오프 이때까지 있었던 경기를 리뷰도 하면서 플레이오프 3라운드 뭐좀 예측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너구리님 최근에 플레이오프 중계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취재진에서. 아, 네네. 네, 시청자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구리님이 꾸준하게 하시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와, 제가 갈 것이 영어로 하는 그 습관이 있는데 그냥 해버릴게요. How is the 네. experience been? 그 경험은 어땠던 것 같아요? 일단 방송을 하면서 좀 일을 한다는 느낌이 나니까 좀 나쁘지 않았고, 중계를 같이 보니까 저도 좀 더 신나더라고요. 이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보니까. 그래서 좀 값진 경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롤쪽 말고도 좀 다른 게임도 많이 해보고 싶은 한데, 아직은 뭔가, 좀 방송인으로서 좀 짬이 좀 많이 부족한 건지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아, 하면은 정말요? 네 청천 그래가지고 유수시던데? 좀더네 발전을 하고 있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과 종교로 뻗어나가는 노구리님의 활약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3라운드 결과 후에 또 한번 해부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아령이 계세요